시작되겠습니다. 이번엔 강동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거예요. 그렇지만 강동수 선수 입장에서는 정영식 선수가 공의 파워 면에서 조금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역습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. 네, 지금도 잘 강동수. 더더욱 강동수 선수는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. 기회를 노려야죠. 네. 그러나 정영식은 좋네요. 네. 달리 자 나가고 맙니다. 어떨지 상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정영식 선수와의 대결입니다. 강동수 버섯 수가 없죠. 그렇습니다. 네트 맞고 나가는 정영식의 탑스핀. 강동수 공격 전환 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네요. 6대 3 정영식 앞섭니다. 그렇죠. 끈질기게 가야죠. 또 가지고. 예. 또 가지고. 정영식 회전을 많이 놓고 있어요. 네. 그렇죠. 빨리 또 가지고. 좋아요. 또 가지고. 좋아요. 아직 살아 있습니다. 랠리 끝나지 않고 있고요. 결국은 정영식 3대 7. 네트 맞고 나가는 정영식에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서브를 8대 4. 자, 정영식이 본인 흐름으로 만들어 놨어요. 결국 정영식 어떤 강약을 잘 조절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거를 잘 운영을 해 주고 있네요. 이번엔 강하게! 아 그러나 이번엔 나갔어요. 해줘야 됩니다. 네. 계속 받아내고 있는 강동수입니다. 강동수 공격 성공합니다. 네요. 네. 그러면서 또 다른 승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아 강동수 이번엔 맞대응을 했대. 6 나갔습니다. 정영식 쉽게 물러나서는 안되죠. 네 강동수 공격 성공입니다. 네 말씀이죠. 네네네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서브 득점까지 강동수. 두 번째 게임 치고 누릅니다. 정영식 네트 걸리고 맙니다. 정영식 이상으로 더 끈질겨야 되는 게 수비 선수잖아요. 그럼요. 나갔어요. 정영식의 탑스핀.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. 맞받아쳤던 강동수. 자 밀고 가야 될 텐데. 그렇죠. 두 포인트 리드 강동수입니다. 자 하지만 네트 걸리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? 네. 4번 단식이요. 자 이 랠리는 또 한 번 멋진 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. 탁구 선수들이 굉장히 본인이 다 저렇게 인정을 해줘요. 자진 납세하죠. 네. 네. 그런 매너들은 선수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자 이번엔 나갔어요. 정영식의 포인트 뒤져있는 정영식 긴 서브 상대 허를 찌릅니다. 네, 네. 아 정영식 강한 공수를 어렵게 만들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. 강동수 탑스핀 중요한 승부처
아, 정영식 예. 네트 맞고 나으로서도 중요한 상황입니다. 짧은 서브였습니다. 아, 네트에 붙어 있어. 자, 정영식 동점을 두 포인트를 노립니다. 자, 정영식 8대9. 강동수 마탑 스핀 서비스인데 여기서 마무리 질 수 있어야 됩니다. 매치 포인트. 네. 아~ 매치 맞고 들어갑니다. 마지막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